좋아하고 힙합 좋아해요. DJ 디오 씨 알아요? DJ 디오 씨? 알죠. 어떻게 알아요? DJ 디오 씨 그 옛날에 되게 노땅 가수들 있잖아요. 아, 오래된 가수들. 올드스쿨. 네. 저희 올드스쿨입니다. 네. 현재 신곡 네. 나와요. 이제 신곡 나오죠. 언제 나오죠? 곧 나와요. 곧 네. 곧 이제 내년이 네.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죠. 하늘 씨. 네. 저희 팀에도 하늘이 있어요. 아 맞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SNS에 한번 하늘님을 네. 만나가지고 같이 사진을 올렸어요. 언제? 그러니까 한 1년 안 됐는데 네. 우연치 않게 만나서? 네, 네. 그래가지고 사진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흐린 하늘 맑은 하늘 이래가지고 댓글이 막 몇천 개가 달리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아니 그 21살 때부터 네. 그 쇼핑몰을 하셨다고요? 네, 제가 21살 때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. 하긴 저도 21살 때 데뷔했어요. 오~ 네. 부럽네요. 민가 씨 21살 때 뭐 하셨어요? 저는 그때 군대 갔었죠. 아, 그때 이제 막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었네요. 2002년 월드컵 막 그때 있잖아요. 군대에서 군무수가 있었어요, 그때 당시. 아이린 씨 21살 때? 저는 아직 뉴욕에서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. 전공이 뭐예요? 저 텍스타일 디자인이라고 그 네. 패션 FIT라고 뉴욕에 있는 패션 스쿨에서 네. 그 원단 디자인 전공했어요. 아 원단이요? 네, 텍스타일. 아 그 네. 옷이 있으면 이렇게 원단의 디자인 네, 프린트, 이 무늬 같은 거 네, 넣고 프린, 그런 거구나. 프린트랑 뭐 그런 자수 이런 거 배우고. 그래.